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민주당 중진들이 문제다. 조국 추미애처럼 싸워 봐라. 그럼 현재의 민주당이 이번 뭐 물론 4월 7일 재보선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큰 틀에서 전체적인 그 어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180석을 준 거는 진짜 한심한 거예요. 뭐가 한심하냐? 180석을 준 것은 저쪽과 타협하고 협치하라는 게 아니었죠. 근데 늘 중진이라는 놈들은 협치 타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장이 무너지는 거죠. 협치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의석이 부족해서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니들, 그러면 니네가 국회 선진화법도 이길 수 있는 만한 의석을 줘볼게 한번 해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쵸?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으면 눈치 보지 말고 해보라는 거고, 협치하지 말고,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협치의 대상은 국민이에요. 그쵸? 민주당의 협치의 대상은 국민이 돼야 되는데, 늘 180석 갖고 조중동이 오만함이다, 이런 거에, 조중동 보고 정치를 하니까 본인들이 위축되고 나서지 못하는 정치를 했거든요. 그 책임 중에 가장 큰게 저는 민주당의 박병석, 이낙연, 정세균, 김진표예요. 박병선 뭐 6선, 5선, 이낙연 뭐 4선, 5선, 정세균 4선, 5선, 김진표. 아, 도대체 민주당의 자칫 4선 이상 중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같이 중진들이 싸웠어봐. 추미애 장관님 여러분들 진짜 박수 쳐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추미애 장관님은 국회의원 5선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의 지역구를 내려놓으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조국 장관님에 이어서 검찰개혁의 바톤을 받을 때 누가 봐도 저 길을 가면 험난하다는 거다알수 있죠. 너무나 당연한 법무부 장관의 자리였어요. 근데 어떤 너도 나도 나서지 않는 그 5선이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국 추미애가 본인들을 모든 거를 던지면서 적폐와 싸울 때 국회가 에서 4선, 5선, 6선이라는 중진들이 추미애 조국만큼만 싸워줬으면 사실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할게요. 조국 추미애 싸울 때 민주당이 힘만 받쳐줬어 봐요. 그쵸? 조국 추미애 당할 때 온갖 십자포화 당할 때 민주당이 이러고 있었어. 그때 민주당의 의석이 작았어. 의석 작을 때 싸울 수 있었잖아, 얼마든지. 180석 있을 때 싸운 게 아니잖아요, 조국 장관님 당할 때. 조국 장관님 당할 때 180석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든지 민주당이 언론과 싸우고 검찰과 싸우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어요. 그때는 의석이 없다고 팔짱 끼고 있었고 내일이 아니니까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먼발치에서 바라봤고 4.15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했을 때 추미애 장관한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180석 갖고 있는 것들이 추미애 적당히 하라고 하면서 추윤 갈등으로 조중동 프레임에 같이 편협해갖고 추미애를 공격했어요. 오죽하면 추미애 장관이 기억나시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의원한테 정성호 동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민주당이 현재 이렇게 개혁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선, 5선은 누구예요?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말로는 중진이라고 얘기하지만 선배들이잖아. 늘 선배가 모범을 보이고 선배가 앞장서서 화살을 맞고 총알을 맞으면서 앞장서 나가면요. 재선, 초선들은요. 아, 우리 선배님들도 저렇게 싸우는데 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팔짱 끼고 있는 4선 이상의 중진들. 그렇죠? 팔짱 끼고 있는 4선 이상의 중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초선, 재선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늘뭐 하면 자중하시라. 늘뭐 하면 추윤 갈등이다. 4선, 5선은 민주당 지지층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늘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나. 여러분들 4선, 5선이면요. 16년, 20년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20년 동안 국민의 국고를 낭비하고 세금을 갉아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촛불 정부를 위해서 4선, 5선 중진들이 국정개혁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교육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행정개혁, 행정개혁에는 검찰개혁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종교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뭐 했어? 응?
진짜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 중진들 정신 차려라. 응? 니들 앞으로 4선, 5선이라고 국회의장이나 노리고 당대표 노리고 뭐 하는 거 자리에나 연연하고 개파나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뭘 배우냐. 그리고 늘 눈치를 조중동이 뭐라고 기사 쓰나 눈치나 보이고. 어? 민주당은 정말로 4선, 5선이 모범을 보일 때 180석의 힘의 위력을 느끼는 거예요. 초선들이 아무리 뭘 하고 싶어, 뭘 하고 싶고 개혁을 하고 싶고 그래도 중진들이 옆에서 말리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어? 진짜 중진들은요, 조국 추미애처럼 반만 싸웠어도요, 민주당 지금 결과물이 나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물이 나와요. 뭐 이제 국회 운영된 지 1년밖에 안 됐다? 변명이에요, 이젠. 벌써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국회의원 4년 중에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어? 검찰개혁은 초선은 김용민, 김남국, 뭐 최강욱 여러 국회의원들이 합쳐져 갖고 뭐 6대 범죄 수사를 제외한 다른 검경 수사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이제 발의도 하려고 있는데 허구한 날 뭐 좀 개혁하려고 그러면 브레이크 걸고 그게 신적폐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 좀 아셔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 자 국회 상황 그리고 청와대 상황 제 나름 분석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윤호중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원내대표를 나오면 상임위원장도 맡으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제한된 건 없어요. 그렇죠? 법으로 제한된 건 없는데 대부분 민주당에서 관례상 당직을 뭔가를 맡으면 원내대표나 무슨 최고위원을 맡으면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는 거래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닌데 관례상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원내대표나 최고위원회는 출마 안 하는 게 예, 출마 안 하는 게 관례고 원내대표나 그 최고위원을 하면 상임위원장을 내려놓는 게 예, 관례래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가 빕니다. 그렇죠? 법사위원장 자리가 빕는데 여기서 이제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박완주는 상임위원회 재배분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국민들 이번에 선거 패배를 다시 촛불 정부에게 돌리는 거예요. 촛불 국민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촛불 국민들은 180석 준 이유는 상임위원장이라도 다 차지를 해서 진짜 국정에 책임지고 그러니까 도안님은 뭐라 그래도 어설프게 국정 운영해 갖고 민주당 두드려 맞는 건 어차피 또 똑같으니까 18개의 상임위를 전부 차지해 갖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국회를 운영해라라고 우리는 18개의 상임위를 다 가져오라 그랬고 지금 민주당이 현재 18개의 상임위를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요. 국민의당이 안 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민주당이 우리가 18개 다 가져갈게 그러지 않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저쪽에서 4개인가 5개인가 6개 준다 그랬을 때 지나가 안 받은 거를 민주당이 그럼 우리가 할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누가 순서가 있냐면, 현재 3선의 법사위원장으로, 차례가 누구냐면 정청래 의원님이에요. 지금 정청래 의원님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냐? 윤호중 위원장이 원내대표가 출마해갖고 출마할 경우에 다음 법사위원장 자리가 정청래예요.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청래 의원님이 차례인데 정청래 의원님이 일단은 뭐 제가 보니까 법사위원장은 비율사 출신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비율사 출신들이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잘해요. 근데 정청래 의원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 고민이 있냐? 지금 법사위원장 맡으면 별로 박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별로 박수 받을 일은 없지만 본인이 박수 받을 일이 없고 치열하게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통과시킬 때 싸워줘야죠. 정청래 의원님은 늘 뒤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큰 그림에서 우리 지지자들 흐트러지지 않게 늘 응원해주고 어떤 시민 같은 마음으로 그 의정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의원님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좋다. 여태까지 정청래 의원이 이제 3선 의원이 됐지만
사실 뭐 당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거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당직이나 어떤 거 우리 민주시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늘당 대표 역할로서 최고위원까지는 해보셨지만 어떤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걸 맡으신 게 없는데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어려울 때 나서서 법사위 이끌어갖고 모든 개혁법안이 법사위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미디어법이나 아니 저 뭐죠? 그 언론 개혁법 그리고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이런 법들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잡으시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정청래 의원님 뭐 고민이 되시겠지만 좀 좋은 판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뭐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뭐 상임위 배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이거는 진짜 얼토당토 아는 얘기고 이런 사람들이 원내대표가 되면 뭐를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민주시민들이나 우리가 이번에 4월 7일 재보선에서 진게 국민의힘과 협치를 안 해서 졌습니까? 원인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왜 민주당의 이번 4월 7일 재보선이 끝나고 나서 평소에 제가 민주당 비판 안 하는 거 아시죠? 평소에 민주당 제가 비판을 안 했는데 제가 요 며칠 계속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월 7일 재보선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엉뚱하게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개혁에 미진했고 본인들이 국민 정서에 못 미치는 법안들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들 국회 민주당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부동산법도 만약에 청와대 홍남기나 국토부에서 행정부가 부동산법도 이런 거할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청와대와 그 민주당이 조율을 해갖고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와서 무슨 선거 패배의 책임을 한심한 인간들 조국 추미애 진짜 번지수 잘못 짚었죠. 조국 추미애를 비판을 안 해갖고 4월 7일 재보선에서 졌다?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다. 어? 정말 얼토당토한 그냥 본인들이 미진하다. 그리고 제가 며칠째 방송하는 게 사과를 하려면 민주당 지지층에다 해라. 왜 선거 깨지고 나서 가장 속상한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염장을 지르고 조중동과 태극기 부대에게 사과를 하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시 상임위 재배분으로 한다는 주호영이가 버젓 원내대표가 버젓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사과를 태극기 부대에다가 하나?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 도대체 조국 그게 조국 사태입니까? 검찰 사태지? 검찰이 모든 사건을 전국을 주도권을 잡고 검찰이 그 난동을 부린 거지 조국이 난동을 부렸습니까?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 정도 판단력이 없이 무슨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어떻게 조국 사태예요? 언론과 검찰이 만들어낸 전 세계의 희대의 코미디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만들어갖고 처음에는 사모펀드 문제로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올가미를 씌우려다가 사모펀드는 약할 것 같으니까 느닷없이 최성해가 등장해갖고 표창장 위조했다라고 그러고 얘기하면서 이건 희대의 코미디예요. 저는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검찰의 흑역사로 남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나중에 이건 웃고, 이런 코미디도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응? 근데, 저는 조국, 여러분들 절대 조국 사태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 조국 사태예요? 검찰 사태죠. 검찰 언론 쿠데타였어요. 검찰과 언론의 쿠데타지 무슨 조국이 사태를 뭐 일으켰어요? 응? 법무부 장관 취임, 대통령이 임명을 해갖고 법무부 장관 취임한 게 그게 사태입니까?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 하면서 절대 여러분들은 조국 사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조국 장관의 검찰 사태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막기 위한 검찰 사태가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 다음에, 당대표는 지금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송영길, 그 다음에, 홍영표, 우원식. 중요한 건셋다 마음에 안 들어. 홍영표는 똥파리들이 밀고 있고,
우원식은 민평연계고, 송영길은 그냥 자기 정치에 함몰된 사람이고, 셋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개인적으로는, 원내대표는 박완주 대 윤호중 붙으면 윤호중 위원장이 잘할 것 같고, 법사위에서 하는 거 보면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죠? 뭐 물어봤었죠? 아까 뭐 물어봤죠? 검찰총장, 차기 검찰총장은 총리랑 차기 검찰총장 얘기할게요. 검찰총장은 이성윤 검찰총장이 유력합니다.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텁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고, 근데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그 윤석열이가 나오면서 이성윤 지검장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시켜놓은 거고요. 저도 이성윤 검찰총장이 유력은 현재 잘하고 있고, 정무수석은 어제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듯이 이철이가 내정돼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돼 있고요. 국무총리는 오늘 보니까 원혜영 전 의원 얘기가 도는데 이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분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뭐 하여튼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고, 홍남기는 사실상 지금 차기 경제부총리를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내정된 다음에 비판하자. 내정된 다음에 비판하자. 이게 잘못하다가는 대통령 욕하게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라도 대통령 욕하면 안 돼요. 온갖 사방에서 대통령 욕 못해갖고 혈안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사 문제나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지켜줍시다, 그렇죠? 처음 마음, 제가 늘 얘기해요. 지지자들 마음 변하지 마세요. 이니 마음대로 해라고 늘 떠들었잖아. 이니 마음대로 해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모든 걸 맡겼으면 그러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대통령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자. 나도 차라리 민주당까지만 까자. 이철이도 정무수석에 뽑히면 잘하라고 박수 쳐주고, 원혜영도 총리로 뽑히면 잘하라고 박수 쳐주고. 근데 이게 다 모든 게 트라우마가 윤석열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치? 이게 이 트라우마가 윤석열이랑 최재형 감사원장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최재형 감사원장 때문에 우리가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지금. 다 알거든 여러분들 마음. 그리고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 그 인사 검증이 워낙 까다롭고, 조국 장관님 당하는 거 보고 나서는요, 어떤 좀 참 모시고 싶은 교수님들이나 그런 학자들 있잖아요, 그냥 손을 절레절레 흔든대요. 그러니까 인사 풀이 굉장히 줄어든 거야. 안 한다고. 검증뿐만 아니라 조중동, 그러니까 괜히 그거 했다가 조국 장관 당하는 거 보면서 사돈의 팔춘까지 털릴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고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대학 교수로 하거나 강의 나가고 그러면 뭐 1년에 뭐 2억을 벌 수 있는데, 장관 자리나 뭐 같은 거 하나 맡으면 뭐 연봉 뭐 1억 5천 뭐 명예직이지만 뭐 어떤 책임감 있게 한다 그래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언론 기레기들이 또 얼마나 가족과 사돈의 팔춘까지 털면 안 할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민주당 중진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민주당의 지지율과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다시는 조국과 추미애라는 이두 명의 어떻게 보면 개혁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이두 분을 입에 올리지 말아라. 당신들은 그럴 말할 자격이 없다. 그렇죠? 적어도 민주당 중진들 5선 달고 6선 달고 4선 달고 조국과 추미애를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다시는 조국과 추미애를 입에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그들의 희생이 그렇게 당신들 같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자체가 불쾌하다. 조국과 추미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만약에 어설픈 4선, 5선이 법무부 장관을 했다라고 하면 적당히 검찰과 타협하고 적당히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말았을 테지만, 조국이 있었기 때문에 천만에 조국이 탄생을 해서 검찰개혁의 염원 공수처 설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추미애가 있었기 때문에 현 검찰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수 있었다. 저는 꼭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민주당 아직 할 일은 많다. 정말 교육개혁, 그 무엇도 누가 봐도 어떤 성과가 아무것도 없고, 언론개혁, 제가 볼땐 시작도 못했고요. 사법개혁, 이것도 사실상 시작도 못했고요. 어떤 검찰개혁만 그 중에서 그나마 진행되고, 종교개혁, 아예 포기한 것 같고요. 노동개혁, 이것도 아직 많이 미진하고요. 어떤 금융개혁도 많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개혁은 완성이 중요한 것이다. 개혁은 완성을 하고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맞든 평가를 받는 것이다. 개혁을 완성도 시키지 않고 진행 과정에서 개혁이 좌초되면 오히려 그 개혁의 반대 세력들은 더욱더 가열차게 현 정부를 물어뜯는 것이다. 개혁을 완성해야만 그들은, 한마디로 개혁의 반대 세력들은, 야,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하면서 포기를 한다. 포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살 길을 찾는 거지, 개혁이 완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많은 어떤 개혁의 반대 세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종교 과세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종교인들 과세도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작년 총선이 끝나자마자, 종교인 과세 문제 들고 나왔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표에 어떤 표 날라간다는 소리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특히 종교인 과세를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김진표 씨뿐만 아니라, 이런 종교개혁만 제대로 했다 그러면 정반스 전 언더웨어 목사나 여러 가지 이상한 목사들이 설치면서 코로나 이 사태를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 제가 아까도 윤영찬 의원실에서 항의를 받았지만 국정 홍보 소통수석 유정찬 의원 책임 큽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가장 국정 창립 멤버였잖아요. 그렇죠?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시작할 때 같이 국정 홍보 비서관 있을 때 언론 개혁했어야죠. 언론 개혁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뭐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저한테 그렇게 항의하듯이 조중동한테 오보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를 해봐요. 페이스북에 글 쓰고. 조중동은 겁납니까? 하여튼, 우리, 그리고 시사타파 TV는 여러분들이, 제가 진행하는 방송은 유튜브죠. 저희는 언론사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시사타파 TV는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분명히 정식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된 시사타파TV는 언론사입니다. 제가 언론 사주예요. 제가 대표입니다. 저는 개국본 대표이자 시사타파라는 언론인이고 언론사의 대표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의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얘기할 수 있고, 제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 배후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님이 저에게 보낸 글들을 보면 대부분 뭐 거짓, 저는 협박성이라고 봤어요.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권리이며 대중을 상대로 언론의 기능을 하는 분들은 사실 전달을 위해 검증에 엄중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추측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추측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오더를 내렸다는 것은 아직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오영환 의원님은 혼자 저렇게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저렇게 할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추측을 했고 본인들도 제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건 오영환 의원이 혼자 나서서 텔레그램 방을 만들고 나머지 동료 의원들을 초대했을 거라는 생각 안 합니다. 누군가의 오더가 있다고는 아직도 생각을 해요. 그거를 추측했을 뿐이에요. 얼마든지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 저희 방송 출연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나와서 본인이 억울하신 점에서는 분명히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 추측마저도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의 무리한 추측에 의해서 윤영찬 의원실의 어떤 사과 정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추측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민주당의 이번 이해할 수 없는 조국과 추미애를 저격하는 저런 행위들을 저는 분명히 배후 세력이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민주당 그 어떤 의원도 선거 패배의 책임이나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을 조국과 추미애의 입에 함부로 올리는 의원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국과 추미애의 수호를 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가 틀렸어요. 조국과 추미애 때문에 이번 4월 7일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심판받았다? 그랬으면 4월 15일 날 심판받았어야죠. 가장 조국과 추미애가 이슈가 됐던 것은 조국 장관이 이슈 100만 건이 넘는 기사가 나왔을 때는 작년 2019년 12월이었어요. 9월부터 12월 동안 세 달 동안 거의 100만 건에 가까운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이미 그러면 4.15 총선 때 우리는 심판받았어야죠.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조국이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조국 수호로 인해서 민주당이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 민주당이 힘이 있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은 4.15 총선 때 어쩌면 조국의 힘을 입어서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조국이 4월 7일 선거 패배의 책임을 조국에게 떠넘기고 추미애에게 떠넘기는 일은 본인들의 무지와 본인들의 무능을 스스로들이 강조하는 것이다. 본인들의 배지는 조국의 희생이 있었고 추미애 장관의 개혁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조국의 희생에 마음 아파하던 많은 국민들이 한 발짝 뒤에 있다가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 일면에 나서면서 4.15 총선에 국민의 힘과 검찰을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장이 향했던 선거가 바로 조국 장관 검찰 사태의 본질입니다.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가는 저런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에 본인들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의원 반만이라도 있어도 그런 중진들이 민주당에서 주류가 될 때 민주당은 비로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정당이 됩니다. 본인들의 개혁의 완수의 의지는 없으면서 남탓하기만을 좋아하면서 선거 패배의 원인을 조중동이 바라고 태극기 부대가 바라는 조국 추미애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그 자체와 시도 자체 발상이 저는 감히 놀라울 뿐입니다. 패배의 원인이 조국과 추미애였다면 당신들은 이미 국회의석 절반도 못 얻고 민심이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 그리고 검찰 사태에 분노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여론의 형태가 4월 15일 총선 때 이미 반영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4월 15일 총선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민주당도 놀랄만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들이 준 것은 조국의 희생에 마음 아파했고 검찰개혁 의지에 국민들이 응원을 해줬던 거예요. 민주당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개혁을 추진할 때 지지층들이 힘을 실어주고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사람이 가장
희생, 그 사람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국민들은 응원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소리 소문 없이 4선 5선 배지달 때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의원들, 20년간, 25년간, 24년간, 16년간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면서 배지에 연연했던 당신들이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당신들이 부끄러운 존재지 조국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도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조국과 추미애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40% 지지층이 아직도 견고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뭔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민주당을 제대로 추스릴 날은 현재 완성되지 않는 국정과제와 개혁부터 완수할 때 떠나가 있던 민심은 돌아올 것이고 지지층은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그 누구도 조국과 추미애를 부끄러운 존재, 조국과 추미애를 입에 올리면서 모든 민주당의 지지율과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우리 민주시민들 그리고 촛불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안 돼요. 그 100만 명, 1000만 명에 가까운 조국소를 외치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많은 촛불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자유한국당,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에 굴욕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조국소를 외치고 검찰개혁을 응원했던 많은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반만 해라. 추미애 반만 해라. 당신들이 명심할 거는 조국과 추미애를 원망할 게 아니라 조국과 추미애 반만 해라.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